No, I need to suck the poison out. What's your name? Sometimes I'm depressed.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티나의 친구 모찌라고 합니다. 해외 리스나 해외 민 같이 보기에 아주 제격이에요. Asian woman at a restaurant. Hello, do you have a big cock? Big cock, big cock. Excuse me, ma'am? Big cock, big cock. Oh, I have that. Ma'am, it's coke. Asian woman. 아니 나는 이거 발음을. 너 발음 보여줘. Cock. Cock. Coke. Coke. Cock. Cock. 코크는 콜라고 컥은 이제 남성의 거기를 상스럽게 부르는 단어고 딕도 있죠 딕 또 딕. 피넛? 러시아 여자라는 게 포인트죠 이제 러시아 분들의 악센트가 있으니까 Hello, do you have a big cock? Big coke 이렇게 해야지 원래는 큰 콜라 있나요? 콜라 큰 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Big cock, big cock 아니 이건 좀 뇌절 아니야? 누가 콜라인데 뭐 이래?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지. 자 위아래와 약간 그 틸팅 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거. 하지 마. 맛있는 거잖아. Who's Zoe? Which one's Oatmeal? Yeah. So if you open your fucking eyes. Who's Zoe? Which one's Oatmeal? 이게 포인트는 친절한 거야. 개짜증이 나 있는데 친절함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아, 내가 지인이야 이게 말이 되냐 스타벅스 직원인데 그렇지. Joey? Joey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뜻이면 이런 거죠 어떤 게 오트밀이에요? 두 단어 하잖아 이게 말투가 웃긴 게 아 네 여기 보시면요 이런 말투야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아 근데 눈을 좀 뜨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들어온 거 이 사람은 지금 최대한 친절해 지금 최대한 말투만 들으면 진짜 착각 어 말투만 들으면 문제없는데 아 이건 추음이 뭐 있어가지고 저장했어요 아 이거 안 들렸어 아 근데 이거 저작권 걸려 이것도 이제 그 사람이죠 Ladies, if he tells you, sorry I forgot to text you last night, tell him, it's okay, your competition didn't. 이런 마인드로 항상 가라는 그건 좋은 것 같아. 너의 썸남이, 어, 미안해, 내가 어젯밤에 카톡 하는 거 까먹었어. 라고 하면 그 썸남한테 이렇게 얘기하래. 어, 괜찮아. 네 경쟁자는 안 까먹었어. 이렇게. 이건 웃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진이 너무 섹시해서 내가 저장했어. 다음 어? Baby 간지러 다음 Daddy 아 이게 진의 성격을 알면 이게 좀 웃긴데 어쨌든 이걸 내가 왜 저장했냐면 Daddy라는 쓰임새를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 Daddy라는 말 써본 적 있어? Baby 아니 난 그런 취향은 아니야 근데 내가 항상 의문인 건 왜 Daddy지? 뭐 섹슈얼하게 쓰는 말이 있는 거는 리스펙하는데 왜 Daddy지? 진짜 나도 그거는 항상 궁금했어 가족?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왜 거기다 사용을 하냐 아니 아, 아빠잖아 Last but not least I wanna thank me I wanna thank me for believing in me I wanna thank me for doing all this hard work I wanna thank me for having no days off 이런 마음으로 살자 여러분 Last but not least 우리나라에서는 at least가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at least 최소한 요거랑 연결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아니라 last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but not least 하지만 제일 안 중요해서 마지막에 말하는 건 아니에요 I wanna thank me 이렇게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저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왜 수상소감 같은 거 하면은 다들 이제 타인 얘기하기 바쁘잖아 제일 고마운 건 나지 제일 기특하고 아 이거는 표정이랑 이 노래 들리는 가사 When you give them your phone to add their Insta and they're already in the search history 썸남이라 치자 썸남이나 아, 아니면 안 친한 친구? 안 친한 친구가 더 더 일본 안 친한 아 처음에 어 친해지고 싶어요 이러는데 어? 핸드폰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검색을 딱 창을 이제 보여줬는데 검색 기록 거기에 인스타 아이디가 떠 있어 미리 다 본 거지 아 존나 소름돋는다 와 근데 이분이 뭐 유쾌하게 아 뭐야 나 이미 검색하셨는데 하면 다행인데 그냥 1초 가만히 있다가 그걸 눌러버리면 어떡해 아, 어 이건 안 돼?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검색 아니면 저 인스타 안 하는데요 이런 게 뇌절이라는 거야 뇌절 영어로 뭐야? 뇌절? Too much? You crossed the line? Crossed the line 차라리 썸남은 괜찮다? 나
나는 동성 친구가 더 싫어. 아, 그래? 나 성남이 더 싫을 것 같은데? 아, 성남도 싫긴 해. 왜냐면 남자가 그걸 보고 아, 얘 이미 나 따라갔네. 그게 제일 싫어. 세상에 제일 차이는 것보다 그게 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슬라이딩은 왜 하는데? 어깨 달. 아, 멋진 님 뭐 하세요? 아까 얘가 나랑 텐션이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좋아하잖아. 어? 좋아하잖아. 내가? 내가 이러는 걸. 어, 그치. 너가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치, 그치. 대리 만족. 좋아하지, 좋아. 이런 친구 꼭 있어야지. 맞아, 맞아. 티나님 강제로 호흡 당한데. 너무 적절해, 저 표현. 강제로 호를 당하고 있어.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Dude, what happened? Snake just bit my. Was it poisonous? Yeah, I'm gonna need you to suck the poison out. What? Yeah, I'm gonna need you to suck the poison out, dude. No, I need you to suck the poison out. I don't want to. I'm gonna die. Suck my. I think you're gonna die. Do I want to do it, bro? Get down there and say. Oh my god. Oh my god. Dude, what happened? Snake just bit my. 아니 이거는 다행인 게 우리가 선행학습을 했잖아 아까. 그렇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행학습 이미 했었네. Do you have a cock? 이제 cock이랑 dick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의 거기를 부르는 은어죠 은어. 속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속어. 아 근데 이거 그림도 약간 노린 거 아니야? Dude,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이 자식아? Dude라는 말 여자한테 안 쓰는 거. 그치? 진짜 친한 경우에는 친한 애들도 쓰는데. 쓰는 사람들이 약간 평소에 그런 성격인 분들 그치. 말도 막 에이 왔어 이러는 사람들이 어. 쓰는 것 같고 이디엇이랑 달라요. 이디엇은 실제로 모욕하는 느낌이 있는 말이에요. 등신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옛날 말이죠 이디엇 하면. 나 옛날에 친구한테 그치. 미국 친구한테 이거 뭐란 이랬다가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써도 진짜 정말 진심으로 뭔가 다해서 진짜 너는 등신이다 라고 하면은 moron을 쓰기는 써. 안 쓰는 말은 아니야. 근데 이건 이런 거지. 우리나라 말에서도 얼간이란 말이 있지만 어 그치 우리 사이에서 막 야 이 얼간아 말 안 하지마. 근데 그걸 내가 써버린 거지 모르니까. Bro? 아 bro. Bro랑 dude랑 비슷해. Bro가 조금 더 신세대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Dude보다? Snake just bit my dick. 그래서 포인트는 이게 여기 밑에 빨갛게 My dick 이거 dick 심지어 센서들을 이렇게 한 게 너무 킹받아. Was it poisonous? 독사야? Yeah, I'm gonna need you to suck the poison. 독 빨아서 빼줘야 돼. 근데 원래 그렇잖아. 독사한테 물리면은 영화에서 나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서 빼야 되잖아. 독을 빼야 되잖아. 근데 suck. suck이 빨다예요. 빨다. 근데 입으로 빠는 거 suck. 아 입으로밖에 못 빠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뭐로 빠? 어디로 빨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포인트는 둘 다 남자야 지금. 이게 웃긴 거야 지금. What? 뭐라고? 아니 실제 BGM이 지금 인터스텔라죠? 거의 지금 우주 멸망급으로. Yeah, I mean, you just suck the poison out, dude. 너가 독 빼줘야 돼. 빨아서 빼줘야 된다고 하는데 상대방 친구 이미 울기 시작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우는 이유가 뭐야? 이 친구 곧 죽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 할 거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이런 상황이 진짜 온 거야. 근데 어떻게 독을 안 빼도 죽는데? 이거 그러면은 그거 아니야? 방관제는 확실히 되지. I need to suck the poison out. 독을 빨아서 빼야 된다고. I don't want to. 그러고 싶지 않아. I'm gonna die. Suck my. 나 죽을 거야. 나 죽어. 빨리 빨아줘. I think you're gonna die. 아, 너 죽을 것 같아. You don't wanna do it, bro? Bro. You don't wanna do it, bro? 야, 겁나 친한 사이인데 안 해줄 거냐고. 아, 대환장이다. Do it, bro! Save me! Get down! 속삭이지. You're gonna die. 마지막 인사하듯이. 넌 죽을 거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위에 캡션이 개웃긴 거야. When his jokes aren't remotely funny, but it's summer and he has a boat. He has a boat. 1도 안 웃기단 뜻이야. 웃긴 거에 근접하지도 않아 지금. 근데 여름이야. 지금이 여름이고 이 남자는 보트가 있어. 배가 있어. 하얀색 그 요트. 그거 그래. 요트 그런 배. 깜짝이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 do you think? So nice. Oh,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 Maybe you're this close to being single. 진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욕을 되게 많이 써. 이게 사실상 차 문이랑
저 기둥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면서 그 거리만큼 우리 헤어질 뻔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참 좋아 보이잖아. 저 소축하. 누가 봐도 소축하. 저 기둥에게 슥 긁었으면은 헤어졌다고. 진짜. There's a reason that women live longer, Mark. Let me tell you. It is because we are stronger and we are happier at the end of the day than most men. And that is factual and you know it. When men are married to women who scream like you, they just want to die sooner. There's a reason that women live longer, Mark. Let me tell you. 앞에는 되게 우리가 끄덕끄덕 하면서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었죠. 여자가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다. 근데 실제로 여자가 오래 살죠? 수명이. 그치. 이유가 뭐냐면 We are stronger and happier at the end of the day. 우리는 죽을 때,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린 더 행복하고 더 강하고. When men are married to women who scream like you, they just want to die sooner. 너같이 소리 그렇게 깨끗이 지르는 여자랑 결혼하면은 남자들은 더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빨리 죽은 거다, 남자들이. 이럴 때 나오는 짤은 emotional damage예요. Emotional damage. Emotional damage 뜻이 뭐냐면 마상. 팍 온 거지. 오 씨. 그러니까 마상은 사실 상처 받은 사람이 쓰는 말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emotional damage는 약간 주변 제3자가 봤을 때 그걸 보고 팝콘을 씹는 제3자가 하는 말입니다. Have a boyfriend. 위에 캡션이 웃긴 거야 여러분. Women. 근데 이거 완전 loyal girlfriend지. 남자친구, 저 여자의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근데 남자친구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너 왜 그러고 다녀? 약간 창피할 수 있어. 약간 창피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Who are safer drivers, men or women? Well, according to a new survey, 55% of adults feel that women are most responsible for minor fender benders, while 78% blame men for most fatal crashes. Please note that the percentage in these pie graphs do not add up to 100% because the math was done by a woman. Fuck you. For those of you hissing at that joke, it should be noted that that joke was written by a woman. Now you don't know what the hell to do, do you? 이거 진짜 딱 옛날에 그 매운맛 교통사고가. No, I'm just kidding. We don't hire women. 아 이거 하이라이트가 있었네. 와 미쳤다. 숫자가 안 맞아요. 왜냐면 여자가 했거든요. 여자가 산수 계산을 했거든요. 여자가 했거든요. 하면서 이게 그 예전에 그 매운맛 조크입니다. 반응 봐 지금 반응. 오. 다들 약간 선 넘었다. Those of you hissing at that joke, it should be noted that that joke was written by a woman. No, I'm just kidding. We don't hire women. 사실 본인은 여자 고용 안 해요. 나 이거 오히려 그 풍자. 아 풍자. 사회풍자 조크인 것 같아요. Sometimes when I'm depressed, I take a pregnancy test so I can go, oh, at least I'm not pregnant. Sometimes when I'm depressed, sometimes when I'm depressed. 연세 맞는 드립이 나온 거지. 가끔 나 우울할 때 임신 테스트기 해봐요. 그래도 임신은 안 했네. 위안을 잡는다는 거야. 이분이 해석하는 임신은 디제스처 같은 임신을 얘기를 하는 거지. Cute that is like a. 자 이거 바로 해석하죠. Look how cute that is like a miniature condom. 콘돔인데 미니어처 콘돔이에요. 조그미 사이. 아 너무 귀여워 이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이렇게. That's so cute. They're so small. Where can you find those? Where did you get those? Where did you get? 너무 귀엽다고 동조해 주는 게 개웃기. 저 미간 봐 어떻게? 어디서 샀어? 어디서 샀냐고? 이러면 Fuck, du lægger afslag. Fuck, du slapper mig af. Fuck, du bør slappe af. 아니 이거 캡션 봐봐 캡션. 아이 뭘 슬퍼. 아니 이분 지금 흔들림은 표정 보라고.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진지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야. 위에 캡션이 웃기죠. Better ball control than 네이마르 알죠? 네이마르 축구 선수. 네이마르보다 볼 컨트롤 잘한다. 이제 여기서 볼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시죠. 원래는 이제 soccer ball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testicle이라고도 하죠. 남성의 볼. 네, 볼. 두 개 달린. 알, 알. Touch his ball. No. No. Bro. 귀여워. 우리 배우나 또 나왔어. Ball. Ball. 아까 했잖아. Ball. 또 나오잖아. 외워가라고. Do you like mama? What is it like to be the last black president? Seriously? What's it like for
for this to be the last time you ever talk to a But what is it like to be the last black president? 이거 진짜 뿜이죠, 뿜. Time you ever talk to a But what is it like? 나 이런 언변을 갖고 싶어. 아니 이 사람 이 인터뷰는 잘못 말하고 있지. First black president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오바마한테 마지막 흑인 대통령이 되신 기분이 어때요? 그 극딜을 날린 거죠. 잘못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해. Firs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그치. 하고. 그랬더니 오바마가 seriously 이렇게 물어봐요. Seriously 하면 심각하게? 이게 아니야. 진심이야? 약간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인터뷰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이에요? 이 뒤로 넌 대통령 인터뷰할 생각하지 말아라. Thank you for the happiest year of my life. 야, 왜 이렇게 자꾸 다크 유머야 이게 다크 유머. 이런 게 유행해.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맞아. 흑인이 본인들끼리 맞아. 이제 그 N words를 쓰는 것처럼 본인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조크인 거죠. 이해하셨겠지? Farming tool이 뭐냐면은 농업기구. 아, 지금의 농업기구는 아까 봤죠? 그 기계. 경운기 같은 하는데 옛날에는 농업기계가 이거였다 하면서 이제 본인은 흑인 노예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다크 유머가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쉽다. 혹시 여러분도 원하시면 댓글로 다음 영상 찍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찍을게요. 여러분 저희 갈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재밌었어요. 야! 안녕. 나 입술 발라야 될 것 같아?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넌 그대로 살아있는데 나는 어때? 넌 발라야 될 것 같아. 어, 네. 그거 얘기하려면 얘기한 거구나. 나만 봐 알잖아. 나만 봐.